내방의 불꽃 축제. 축제에 가면 볼 수 있는 화려한 불꽃놀이. 오늘은 불꽃놀이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예쁜 불꽃놀이를 본 적이 있나요? 서울에서는 매년 10월 초에 한강 시민공원 일대에서 국제적인 불꽃 축제를 개최한답니다. 아름다운 불꽃놀이. 불꽃놀이에 필요한 폭죽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폭죽에 불꽃이 다양한 색을 내는 이유는 금속의 불꽃 반응 때문이에요. 금속 원소마다 불꽃 반응색이 다르답니다. 불꽃놀이에 사용되는 폭죽은 화약 속에 다양한 금속 원소를 넣어 만든답니다. 우리 생활에서 알록달록한 빛을 내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전등뿐 아니라 신호등, 모니터 등에도 사용되는 LED가 있답니다. 이제 용액에 불을 붙여 알록달록한 불꽃을 관찰하는 불꽃 반응 실험도 하고 풍선에 LED 전선을 감아서 LED 풍선도 만들어 볼까요?